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유튜브 영상들 보면 댓글에 무조건 PPS 관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용인에 있는 이니스 팩토리로 알바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자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액전 머그필름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거 잘 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PPF를 잘 붙일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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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펙터리 대표님이랑 이제 시장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스펙터리 사장 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펙터리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름은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세라남에서 일하는 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지금 저희는 마감 처리를 하고 있어요.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면은 이게 엣지 PPF라 그래서요. 네. 문 열 때 문콕이나 이런 거 방지해주는 PPF 필름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해보실 거예요. 이거 근데 PPF 하기 전에 뭐 준비해야 할 거 없어요? PPF 하기 전에는 전처리 과정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전처리 과정에서 그냥 세차만 하시는 건가요? 세차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붙어있는 타르나 철분 이런 거를 제거를 해주시고 탈지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탈지가 다 돼요. 그럼 2차는 다 된 건가요? 네, 2차는 지금 그 과정이 끝난 상태고 PPF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스퀴징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 안에 지금 물이 있는 거를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양옆 아래 위로 다 빼줘야 돼요. 시작 전부터 얘를 좀 눕혀서 그러면 이제 물이 나가죠. 네. 이 식으로 물기를 빼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PPF를 사람들이 네. 왜 해요? 가벼운 접촉사고나 이런 게 발생을 해도 PPF가 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 PPF 도장을 살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PPF만 딱 떼봤는데 도장은 멀쩡하고 얘만 상처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저 인터넷에서 봤는데 막 이만한 스크래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PPF를 빼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PPF가 되어 있으면은 자동 세차를 돌려도 뭐 누가 긁어도 스크래치가 나지가 않죠. 제거했을 때는. 고풍설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세차가. 쓸 수는 있죠. 이상해, 우리 다 PPF 해요, 우리 차량은. 이거 그럼 물이에요. PPF가 쉽게 도장에 붙지 말라고 네. 윤활제 같은 용액을 뿌리는 거예요. 맥주통처럼 생겼어요. 저는 나름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요?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이 PPF를 네. 어디 부분에다가 제일 많이 해요? 주행 중에 돌이 많이 튀는 부위에 많이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본네트나 앞범퍼, 뭐 프론트 휀다 이런 부위에 좀 많이 하세요. 이게 전처리 과정에서 탈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탈지를 하고 유리막 커팅제나 그냥 이 왁스 하고 나서 PPF 네. 붙여도 돼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이 PPF 필름이 도장에 완벽하게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탈지를 꼭 하고 PPF 작업을 해야 돼요. 은근히 재밌는데요? 처음에 재밌어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그럼 PPF랑 랩핑 차이가 뭐예요? PPF는 이런 보호 필름을 차량에 붙이는 거고요. 랩핑은 이제 기분 전환, 색상 전환 그런 목적이죠. 그럼 보호 목적은 없나요? 보호 목적은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랩핑지 자체도 어느 정도 스크래치나 이런 거는 예방을 해주잖아요. 가벼운 돌방이나 그렇기 때문에 보호 목적은 있죠, 당연히. 있긴 한데 PPF만큼은 아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지금은 또 물을 뿌리는 건가요? 네. 마감 전에는 물로 이 용액을 깨끗이 씻어줘야지만 붙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칼로 정리를 해요. 가끔 막 PPF 식은 차량 색깔이 변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흰색이나 뭐 밝은 계열의 차량들의 이런 투명 PPF가 시공이 되어 있을 때 네. 햇빛을 보거나 이러면은 자외선에 인해서 얘네가 좀 누렇게 이제 황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실외 주차를 하면 네.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이제 제품마다 상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네. 묻혀도 돼요? 이제 스퀴징 작업만 끝나고 마무리 네. 작업은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차량 한 대를 시공할 때까지 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거의 샷 같은 경우에는 한 4박 5일 정도. 왜 그렇게 길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업은 4박 5일 전에 끝나요. 끝나는데 차량을 뭐 하루 이상 이제 샵 안에서 세워두면서
전체적으로 살피죠. 마지막 오. 출고 전에. 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는 한 4박 5일 정도 잡고 있어요. 만약에 시건을 했는데 낮에 터지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생길 수는 있지만 최대한 안 생기도록 저희가 이제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하루 정도 더 세워두고 저희가 확실하게 살핀 후에 출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차량 크기에 따라 시건 기간이 달라요? 네, 아무래도 다르시죠. 뭐 이런 차량과 에스컬레이더 같은 큰 대형 SUV들하고는 또 다르죠. 네, 이번에는 세라이가 직접 이 도어에 지시공을 해보실 거예요. 제가요? 네. 먼저 네. 여기 엣지 부분을 네.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잘 할 수 있죠. 이렇게 닦아요. 닦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붙일 때까지 다시 붙이셔야 돼요. 이걸 붙이실 때 네. 여기 엣지 부분이 여기 필름의 절반 정도 오게끔 네, 그 느낌으로 쭉 붙이시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잘 붙일 때까지 다시 붙이셔야 돼요. 이게 이쁘게 라인을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예쁘게. 사장님이 네. 이 연합을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저는 직원 생활하다가 이제 샵을 한 지는 네. 이제 한 3년 돼가고 있어요. 3년이요? 네. 오. 그럼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거예요? 자동차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뭐 예, 원래 새 차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새 차를요? 예. 혹시 새알람 하세요? 알죠. 구독 잘 하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나요 혹시? 새 차를 하시다가 그럼 네. BPF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래핑을 배워보고 싶어서 이제 래핑을 배우고 일을 하게 됐었죠. 그럼 자기 차량을 스스로 막 색깔을 막 보거나 막 그러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제 차는 절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귀찮아서 그런지 제 차는 안 하게 돼요. 그냥 고객님 차 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다음에 콘텐츠로 우리 네. 이사님 차를 한번 당연히 핫핑크를 하면 제가 부담하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예요? 많이 불러도 되나요? 아니요. 보통 사람들 PPF를 선호해요? 아니면 랩핑을 많이 해요? PPF는 가격이 좀 비싸요? 랩핑은 더 비싸요? 앞에가 2라면은 네. PPF는 그래도 한 최소 4 정도. 저는 오히려 랩핑이 더 비싼 줄 알았거든요. PPF가 뜸 자체가 이제 두께도 있고 사고가 나도 PPF가 그런 스크래치나 이런 걸 다 막아줄 수 있는 필름이라 필름 단가 때문에 비싼 거, 시공가가 비싼 거 이거 뿌리셔서 닦아주신 이런 얼룩 지금 물대에 묻어있는 건데 이런 하얀 가루가 광택가루요. 네, 이런 거를 다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틈새도? 네. 오. 그거 붙여서 넣어서 이런 데 꼼꼼히 다 줘야 돼요. 그럼 이 가지? 거기 안 보이잖아요. 먼지가 흘러나오면 안 돼서 갑자기 거기 틈새에 그 먼지가 있으면은 네. 랩핑이나 PPF에도 금방 벗겨진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만약에 먼지가 뭐 한두 개 있으면은 튀어나온 네. 느낌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먼지가 많이 붙어있으면은 필름에 먼지가 먼저 붙게 되니까 그 정도는 붙질 않아요. 실장님 그럼 전 처리 작업이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작업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차량이 처음 들어오면은 그 전처리만 하는데 진짜 저희가 그냥 하루를 다 써야 돼요. 하루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닦고 그래야 이제 깔끔하게. 이거 그거 뭐예요? 요거는 이제 광택제인데 유리막 코팅이나 발려있는 걸 좀 벗겨내려고 막아 부위에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가 뭐 유리막 코팅이나 그런 거 올라가 있으면 안 붙거든요. 차 전체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틈새는 다 해야 돼요. 와우. 일사면 그럼 매출도 좋겠죠? 저 진작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한 달에 차량 몇 대 들어와요?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작업하는 것 때문에 네. 평균 8대에서 많으면 10대? 근데 그게 PPF만 오는 게 아니고 랩핑 차량도 랩핑 차량. 매출이 잘 된대요. 아까 전에 고르신 색상으로 랩핑을 해보실 건데 네. 오늘은 저희가 PPF 차량밖에 없어요, 작업이. 네. 그래서 랩핑 차량이 없다 보니까 제 차량을 내어드릴 테니까 제 차량에 편하게 작업하시면 돼요. 진짜 편하게 해도 돼요? 기스 내셔도 돼요. 근데 다 묻혀도 돼요? 네? 시간이 없으시니까 네, 한 판만 하시는 걸로. 원래 시간이 있었으면 시간이 되시면은 뭐
핫핑크 좋아해요. 제가 지금 예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좀 잘 가르쳐주세요. 네. 저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되고요. 잘 닦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으로 크레친 하면 어떡해요? 인수하시면 되죠. 이 차량도 PPF처럼 마스킹 작업을 해야 돼요. 마스킹 작업은 필수인 거네요. 저희는 무조건 하고 있어요. 혹시나 모를 스크래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필름이 네. 이제 쉽게 다른 도장에 붙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깔끔하게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도장면이 어렵나요? 휠에 작업하는 거 아무래도 휠이 좀 더 까다롭기는 해요. 휠 같은 경우에는 스포크가 많으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 휠이 좀 더 까다로워요. 네. 뭐 이런 돈들 같은 경우에는 널찍널찍하게 바로 붙이면 되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차를 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키스는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된 거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됐습니다. 휴, 사장님 진짜 핑크색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핑크요? 아마 이거 하고 나서는 아마 네. 다 핑크색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사장님. 난 랩핑, 모든 게 다 랩핑. 오! 이거 꼼식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이 필름 보면 여기 겉지가 하나 있거든요. 네. 요거를 벗길 때 네. 필름에서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라 네. 정전기가 발생해요. 요 먼지들이 다 붙어요. 도장면하고 필름 사이에 먼지가 붙으면 이게 볼록볼록볼록 다 올라와요. 번거로워도 물 뿌려서 처음에만 정전기를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 안 쓰고 작업해요.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야지 좋은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먼지도 안 타고 닦으시면 돼요. 제가요? 갑자기? 알바생이니까 막 구워먹고 싶대요. 아, 네, 저 네. 먼저 먹으시면 돼요. 이것도 이르다. 그거 헤어드라이기 아니에요? 헤어드라이기보다 훨씬 뜨거워요. 머리 잘 말리겠네. 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필름을 살짝 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네. 집에서 그 랩핑을 하려면 네. 에어드라이기 써도 돼요? 헤어드라이기는 좀 열이 약해요. 이게 열 줄 때 되게 조금만 멍 때리면 필름이 녹아버리거든요. 작업할 때는 항상 집중해야 돼요. 랩핑 전용 많이 봤을 거예요, 인스타. 네,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네. 밀어줄 건데 사선으로 밀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씹힐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자든지 너무 재밌어요. 아, 이 차를 한 대를 하면 아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다 저런 생각하지 않나요? 쫄때 쓰면 안 되는 세차 용품이 있어요. 타르데 거제나 스거제 있거든요. 네. 그거는 녹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뿌리면은 색도 그냥 빠져버려요. 저는 찾아봤는데 막 브레이크 X 쓰면 안 된다. 피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차 환자들한테 추천하세요? 랩핑은 추천하죠. 근데 일주일에 이분이 일주일에 네 번 세차를 해요. 네. 근데 그것도 다 세차 순서로 다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저는 세차 환자들이 PPF나 랩핑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그대로 쭉. 잘못으로 타이어를 꺾어놓으면 어떡해요? 와이. 타이어가 망가진 것 같아요. 심장 터지뻔했어요. 마스킹 붙인 이 라인이 보여요. 네. 그쵸? 네. 이 라인으로 쭉 따시면 돼요. 일단 여기 먼저 따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만 먼저 따볼게요. 왜요? 제가 못할 것처럼 생겼어요, 혹시? 아니, 생긴 게 아니에요. 사장님 차에 갈 자국이 크게 생길까 봐 걱정이신가요, 혹시? 아니. 잘 보고 있어요. 사장님 허락하셨죠? 수술 들어갑니다. 스크래치 하면 진짜 좀 괜찮아. 마스킹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잡고 사장님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나요. 와우 잘했어요.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살짝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마감이 짧아져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이런 실수를 해서 원래 도장 색이 보이면은 그거는 네. 떼야 돼요. 너. 오, 네.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우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하면 어떡해. 그럼 PPF나 랩핑샵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좀 창업이라는 게 네. 가게를 차리면은 뭐 이런 시공도 중요하지만 가게 운영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일하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과감하게 그냥 찔러도 돼요. 제가 만든 랩핑.
너무 꼼꼼하게 해야 하고 너무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칼질도 조심히 해야 하고 생각보다 어렵네요. 사장님 이제 우리 뭐 할 겁니까? 떼야 될 차가 있어서요. 내핀 제거를 해볼 거예요. 차를 가져오세요. 네. 이제서야 벗깁니다. 이 차는 7년 동안 내핀을 한 번도 안 벗겼대요. 이거 뭐 어떤 게 된 일이에요? 이게? 자외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필름이 삭은 거예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이제 차주님께서도 네. 이건 좀 심했다 싶으셔가지고 제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랩핑지로 이것도 네. 일이겠네요. 하는 것보다 이런 거 떼는 게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네. 걸려요? 이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와, 꿀팁 같은 거 없어요? 이거 어떻게 벗겨지? 스팀기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제 열을 좀 줘요. 주고 나서 충분히 열이 먹으면 쭉 벗겨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전체를 벗겨야 돼요. 지금. 해보시겠어요? 네. 열이 부족하면은 그렇게 툭툭 끊어져 버려요. 그럼 뒤에 부분에서 열을 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오케이. 오. 예. 오, 그래도 노점면 오. 엄청 깔끔해 보여요. 네. 생각보다. 이게 열을 안 주고 떼면은 네. 본드랑 필름하고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본드가 여기 남아있게 되는데. 그래서 열을 잘 네. 주고. 오, 그래도 이것도 스크래치 뭐 그래도 되네요. 네네. 이게 여기까지만 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진짜 오늘 끝났어요, 그럼? 네, 일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세차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디테일링샵이나 세차 대해 뭐 연합 그 사업을 안 하시고 PPF하고 랩핑 사업을 연합을 시작하셨는지? 저도 처음에 디테일 그다음에 뭐 세차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차를 좋아했었어요. 랩핑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 예전에 안 거죠. 알고 나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볼 분들도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알아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샵에서 이런 샵에서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차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사장님만큼 이제 경력을 막 쌓이고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하려면 몇 년 걸려요? 기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왜냐면 네. 개개인의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손재주가 좀 있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3, 4년은 하시고 나서 3, 4년 그래야지 이제 고객님 차에 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3, 4년이라는 기간이 누구 옆에서 네.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쵸. 이제 본인이 작업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부터 좀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사장님의 PPF나 랩핀의 이제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력이 다른 서비스직과 조금은 다르게 저희가 작업을 했을 때 고객님들께서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되게 희열을 느끼고 출고를 한 대 한 대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창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였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든 게 힘들긴 한데 일단 고객님 응대에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가게가 돌아갈 수 있게끔 처음 사장을 할 때는 좀 되게 그런 게 좀 어려웠죠. 이 네. 구독자님들 중에 이제 예비 창업자들도 있는데 몇 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뭐 한마디를 뭐 드리자면은 실력은 기본으로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성심성의껏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을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 창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런 마음만 있다면은 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네. 영상을 보고 여기 자주 오실 고객님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고 오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서비스도 많이 해드리고요.
우선으로는 퀄리티로 저희가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바비를 또 기부 명목으로도 이제 쓰인다고 해서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알바비를 연말에 후세나권에 갔을 때 이제 인스펙터리 이름으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도 제가 감사합니다. 알바비까지 받았지롱.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1일 알바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PPF 붙이는 방법, PPF 관리, 랩핑 관리, 랩핑 붙이는 방법, 랩핑 벗기는 방법 안 해본 거 없어요. 오늘은 진짜 열심히 했고,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오래 걸리는 일들이라서 부분 부분만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장님들 혹시 자동차와 관련된 알바이트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사장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 제가 제 핫핑크 사러 갈게요.